대선 주자들이 주택 공급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11만 호를,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50만 호를 내걸었는데요.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따져보겠습니다. 윤선영 기자. 네, 윤선영입니다. 네, 우선 이 후보들의 공급 구상은 어떤 겁니까? 네,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를 임기 안에 공급한다고 했습니다. 기존 이 후보 공약보다 60만 호 정도 추가됐고, 현 정부의 계획보다도 105만 호 더 많은 규모인데 80%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김포공항 부지와 용산공원 주변, 또 태릉 창동 등의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지하철 1호선을 지하로 넣어서 그 위에 집을 짓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공공 50만 호, 민간 200만 호 등 모두 250만 호를 공급한다면서 청년 원가주택, 역세권 첫집 등을 내걸었는데요.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, 재건축을 대폭 허용한다는 구상입니다. 네, 사실 이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좋지만 제대로 공급될지는 또 짚어봐야 할 듯합니다. 네, 전문가들은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데요.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드라이브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데는 여야 후보 간의 이견이 없는 것 같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는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후보가 얘기한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만 봐도 공항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집을 지으면 소음 등의 문제가 있고 1호선을 지하화한다는 건 10년 정도 긴 시간이 걸립니다. 윤 후보의 원가주택도 당첨자는 이른바 로또겠지만 혜택이 일부에만 몰려 공정성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.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.